지워주시고 아, 이 따뜻한 마음 때문에 네, 뭐라고요? 감기 걸리지 마요. 아 감기 걸리지 마요? 어떻게 몇 살이에요? 아홉 살. 아 우리 그 아줌마 애기가 왜 아줌마 아니야? 뭐지? 언니? 언니라고? 안 되는데. 언니 아들이 16살이거든? 그리고 둘째가 8살인데, 우리 여기 예쁜 공주님보다 한 살 어리네요. 자, 근데 언니라고 감사해요. 여기서 언니 소리 듣지, 어디서 언니 소리 듣지. 고맙습니다. 아, 너무 추운 것 같은데, 이렇게 끝까지 또 응원해주고, 진또배기도 너무 잘 불러주고, 너무 고마워요. 늘 건강하세요. 자, 이제 네 번째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 공식적으로 제가 가지고 온 마지막 곡이에요. 공식적이란 말은 뭐 여러분들이 뭐 춥지만 않으신다면 뒤에 뭐 한 곡 정도 더 할 수 있는. 자, 그러려면은 앵콜이 이렇게 소심하게 나오면 안 돼요. 아시죠? 제가 요 네 번째 곡 불러드리고 앵콜 나오는 거 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추우시니까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지만 해주세요.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그 후레쉬 기능이 있어요. 불빛. 불빛을 다 밝혀주십시오. 네, 핸드폰에 후레쉬를 다 켜주세요. 다 켜주십시오. 제가 앞에 세 곡은 다른 가수분들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이 곡은 제 노래예요. 제 노래 부를 건데 2월에 나왔던 신곡입니다. 걱정 붙들어매라는 디스코 장르의 트롯이에요. 조금 신납니다. 제가 이거 부르고 살을 20kg 뺐어요. 혹시나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거 이거 춤 영상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거든요. 이거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진짜 장덕한데 살 빠집니다. 어우 추워. 너무 추운데. 자, 우리 안무 스태프들 자리해 주시고 오른손 왼손 잡으신 분들은 왼손에 핸드폰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노래가 중간중간에 걱정 붙들어매 라는 가사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때마다 손을 앞에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진짜 쉽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걱정 붙들어매. 그렇죠.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진 않지만 그 분들, 네? 제가 뭐 실수했나요?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멋지십니다. 해주십시오. 걱정 붙들어매 갑니다. 걱정 붙들어매. 세상은 너무
우리의 꿈, 우리의 꿈, 우리의 희망, 우리의 미래, 우리 예쁜 공주님이 이렇게 크게 응원을 해주니까 당연히 해야겠죠? 자, 오늘 종미에 너무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더 많이 감사드립니다. 아, 날씨가 정말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이 최고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최고니까요. 절대 아프지 마시고 늘 행복하시고 늘 즐겁게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뭐 제가 또 밀양에 또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024년에 또 밀양에 오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 더 건강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12월에 제 신곡이 나와요. 되게 멋진 그런 노래가 나오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들어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행사의 꽃이죠. 메들리 한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내려갈 건데 사진 찍으세요. 사진 꼭 찍으세요. 고맙습니다. 자, 메들리 음악 주세요. 네. 멈춰 있지 마니 저 그만 해 만나게